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15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 최대 이러닝 전시회 에딕스 오사카가 개최됩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번에 그 새로 출시되는 M스튜디오 랩처 또 맥스비전이라고 하는 비디오를 가지고 오사카 출품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다림의 엔화라는 파트너사에서 전격 총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경우의 내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자동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새로운 특허 기술 M스튜디오의 1인 방송 스마트 PD 기능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방식에 의한 발표 강의를 새로 도래한 이 스마트 세상에 누구나 강의를 한다. 강의나 교육과 프레젠테이션 이제 교실에 오거나 혹은 세미나실에 와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소위 스마트 컨텐츠, 옛날 열린 교실, 열린 수업 이런 얘기를 했기도 했었는데 정말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술을 위해서 다림에서는 1인 발표 스테이션,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기술을 보여서 일본에 출시를 하는데,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은 지금 제가 쓰는 M스튜디오와 이런 방송국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제공하는 제품이고, 또 이렇게 오토매틱 자동 수업 녹화라는 제품은 교실에 넣으면 과거처럼 단순한 강의 녹화가 아니라 정말 그 몰입감 있는 강의를 만든다. 또 강당에 있는 교실 스크린이 큰 곳에 그동안 우리는 큰 프로젝터로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큰 교실에서 혹은 큰 강의실에서 큰 그 전체 교실에서는 스크린만 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례적으로 발표하는 사람도 또 발표하는 학생도 보여야 전체적으로 큰 강의실에서 사람들이 보는 영화관 같은 교실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번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러한 그 마이크로 스테이션, 작은 강의실이죠. 이런 그 강의를 하는데 사람이 없이 혼자 해도 수업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혼자서 강의를 하면 그 강의가 녹화, 전송, 페이스북 방송, 유튜브 방송이 다 되는 기술을 만들어서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도록끔 만들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은 사실 이런 방인데 지금 음악이 조금 더 조금 조용한 음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제 방에서 지금 저녁이 돼서 약간 어둡기는 한데 이런 방을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의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기술, 이런 그 스튜디오를 공사를 하고 또 그 공사한 곳에서 여러 오퍼레이터가 그걸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강의실을 혼자 만들어서 그 강의실 안에서 혼자서 또 강의를 한다. 이런 꿈같은 방향을 만들어보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그 랩처라고 하는 장비는 교실에 그동안의 방식에 의한 CCTV 같이 혹은 파워포인트나 선생님만 획일적으로 나왔던 몰입감이 부족했던 강의를 자동으로 어떻게 지금 제가 수업을 하듯이 강의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공지능 자동 강의 녹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역시 새로운 기술로 출시를 하고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간단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M스튜디오 제품의 라인업을 보면
이 M스튜디오는 이렇게 기존의 학교 스튜디오에 이 장치를 랙 마운트 형태로 설치하게 되면 이런 버추얼 기능은 물론 일반 스튜디오에서의 스위처 믹서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이버 대학에서 그냥 실제 칠판을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할 수 있게도 되고 또 그린 천을 내리면 버추얼 모드도 되는 올인원 AR VR 스튜디오가 되고 이 장비는 스위처 믹서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현장에 가져가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은 소위 PD가 있는 오퍼레이션 한 명이 작동 물론 여러 명이 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종합 이지 원터치 솔루션이지만 이것을 혼자서 강사가 강의를 하면 생기는 소위 셀프 스튜디오 1인 미니 스튜디오 혹은 마이크로 방송국 스테이션이 방송국이니까 마이크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강의하는 데는 강사와 노트북 칠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패키지로 어느 학교서든지 1시간 반이면 된다 또 어느 기존의 방송국이라 하더라도 이것만 되면 강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실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 교실 안에 지금까지는 그 방송의 환경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곳에서도 교실 안에 이 소위 렉처 캡처라는 제가 만든 제품의 이름인데 이것을 설치하면 수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전환 컨텐츠 변환이 일어남으로써 그것이 원격지에 실시간으로 가게 되면 원격지에서도 이러한 것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랩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방식을 써서 소위 양방향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텔레프레젠터 지금 구글에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텔레프레젠터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된 것을 알겠지만 다림이 정의하는 정말로 텔레 먼 거리에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에서 보이는 마이크로 스테이션은 여기 있는 것처럼 DIY 빌딩 방식 스스로 조립하는데 1시간 정도 이내에 방송국 콘솔 모니터를 다는 콘솔 책상을 펴는 것 조명 크로마키를 하는 것까지를 일체로 박스로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어쩌면 처음 방송국을 파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은 이렇게 옛날 아이스튜디오에서 만든 걸 더욱 단순화 시킨 것인데요. 물론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은 M스튜디오 같이 쉽고 편한 거가 있지만 또 동시에 아이스튜디오 썼을 때는 더욱 전문적인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미니 스튜디오 혹은 셀프 스튜디오라고 하는 MOOC와 같은 강의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공사를 하지 않고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로 혹은 M스튜디오로도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이 랩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강의 녹화는 이렇게 강사 트래킹 다림에서 만든 방식과 또 일반 어떠한 강사 트래킹 센서나 카메라 써도 되는데 그렇게 쓰는 장비와 일체로 해서 하나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 여러 다른 그 강의 녹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제품의 방식을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몰입감 있는 강의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은 강의를 자동으로 녹화한다. 어떻게 강의를 자동으로 지금처럼 장면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선생님 볼 땐 선생님이 커지고 또 이 학생들이 칠판을 볼 땐 칠판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 여기 나오는 이 장면들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강사가 이쪽에서 여러 장면 즉 칠판을 보이거나 파워포인트를 보이거나 이건 칠판이죠 파워포인트 보이거나 선생님이 학생을 볼 때나 이것이 자유자재로 전환되는 그러한 것을 되겠는데 한번 제가 여기 있는 비디오를 한번 플레이해서 칠판이 있는데 이 칠판으로 제가 글씨를 쓰려고 하면은 칠판 화면이 커지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V스튜디오, I스튜디오와 이번에 새로 지금 쓰고 있는 그 MR스튜디오가 되겠는데 거기에 스마트 기능을 더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이 칠판을 찾아가는 카메라 두 개를 합성하고 거기에 이 노트북이 있어서 이렇게 노트북 쪽을 제가 가르치게 되면 새로운 그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트북 이런 방식에 의해서 기술은 그 프레젠테이션 강사가 원하는 언제나 선생님이 칠판과 학생과 화면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여기에 학생들 화면을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만 하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가르치고 있는 쪽이 학생이 학생 화면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 새로운 방식 그동안에 그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 칠판 혹은 프로젝터를 보는 화면이 선생님의 그 제스처를 보고 알았듯이 이번 특허에서는 이 제스처를 보면서 자동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술을 출시해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이 M스튜디오는 여러 가지 기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VR로 하던 기술은 물론이고 AR로 하면서 스튜디오처럼 느끼게 하는 강의실 저작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안에 3D, DV 이펙트와 스튜디오 만드는 기술과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커브, 크로핑을 해서 가상 칠판을 넣는 기술 또 이런 장면들을 만든 것들이 자동으로 변화되는 인텔리전트 기능을 집어넣어서 어쩌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멋진 강의를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되어진다면 학생들이 이 교실에 가서는 또 학교에 가서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집에서 다 볼 수 있다면 수업에 가서는 더 학생들이 참여하고 함께 디스커션하는 소위 뒤집힌 플립 러닝 교실도 가능하게 되고 또 기왕 학교에 가게 되면 마치 집에서 테레비를 보다가 영화관에 가듯이 교실에 가면 이렇게 큰 화면에 멋진 장면을 봐야 된다. 특히 지금 강당과 같은 곳에는 강사와 사회자와 학생이 보이지 않는 사실은 그 프레젠테이션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림에서는 멀티플 프로젝터들을 연동해서 하나의 스크린에 놓고 이 스크린을 스위처 믹서 지금 M3D처럼 스위처 믹싱으로 때로는 강사를 크게 때로는 사회자를 크게 하는 그런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우리는 비디오 월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비 소위 이 맥스 비전 VR 프레젠터는 강사가 하는 노트북 또 강사들의 트래킹 카메라 그리고 여러 대의 프로젝터나 LED 화면을 제어해서 여러 대의 화면에 보이는 장면들 여러 인풋들을 스위칭 믹싱 할 수 있도록 된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저희는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이렇게 그 프랑스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아이스튜디오를 하고 그렇게 온 화면을 강사가 없는 곳이니까 대형 스크린에 선을 보인 그러한 것을 이미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맥스 비전은 프레젠테이션을 효율적으로 화상회의를 좀 더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식을 이용한 전자칠판도 이런 방식을 이용한 대형 스크린도 만들어짐으로써 이 소위 새로운 칠판 교실 문화를 만드는 첨단 교실 솔루션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5일 날 혹시 일본 오사카에 오시면 엔화 부스를 찾으셔서 큰 LED가 하늘에 보이고 있고 또 앞에 우리 여러분이 익숙한 아이스튜디오 마이크로 스테이션 랩처가 아마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술로 세상을 프레젠테이션을 교실을 바꾸려는 다림의 노력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